재범이는 봉순이 지금 모습 그대로 공개할 작정이래. 근데 걔한테 상의도 없이 움직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재범이 내가 설득할게. 절대 봉순이 공개 못하게 막을 거야. 내가. 그럼 오빠, 봉순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나한테도 기회 줄 수 있어? 서야, 난 지금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 앞길 가로막고 싶지 않아. 넌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좋은 사람? 내 기억이 살아있는 한 널 그렇게 간직할 거야. 그러니까 서희야, 좀 도와줘. 지금 일어나도 괜찮을까?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갑자기 무슨 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임시가동 시스템 풀가동하면 지금부터 12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는데 최소한 반나절은 주고 싶어. 팀장님, 왜 말 안 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아만 했잖아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팀장님 알아보고 좋아했을 텐데. 이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럼 이 야구장도 팀장님이 만든 기억이에요? 나한테 제일 행복했던 추억은 전부 다 너한테 주고 싶었어. 봉순아, 좀 어때?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미안해. 솔직히 내 상태 최대한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고 싶었어. 너 힘들게 하기 싫어서. 답답해요. 저 여기 너무 답답하다고요. 우리 나가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네. 가자. 봉순아! 주과장님! 해찬이 선장님!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잘들 알겠지만 내가 지금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왜요? 송대리님, 그냥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좀! 팀장님, 제가 오늘 두 분께 신속하고 안전한 드라이빙 대접하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속초 어때, 속초? 광어랑 도다리, 추룩추룩. 아, 나 진짜. 송대리님, 쌍쌍파티에 눈치 없게 어딜 끼시려고요. 야! 안 간다, 안 가! 커플 기운 받고 사내 연애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치사하게. 여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심장에 묘한 바운스가 느껴지네. 내가 아닌 것처럼. 저 잠깐 사무실 좀 올라갔다 올게요. 뭐, 가져올 거 있어? 내가 같이 갈까? 그냥 혼자 차분히 느껴보고 싶어서요. 제가 열심히 일했던 흔적. 뭐야? 봉수 씨 병가가 아니라 잘린 거였어? 저 잠깐 올라갔다 올게요.